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 중에서 열처녀 비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 열 사람이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마련하였으나 기름은 여분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에서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명의 처녀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가 된 처녀들은 각자의 등을 준비하여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이 들러리들이 신부를 동반해서 신랑 집 혹은 신랑 부모님 집까지 행진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는 평소보다 많은 등불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신랑 집까지 가는 내내 불을 밝혀야 하며 신랑 집에 도착해서 횃불 춤을 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등불을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행동이 야박해 보이지만 그녀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요구대로 자신들의 기름을 나누어주면 결국 모두가 기름이 부족해져서 자칫 결혼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이 떨어진다고 해도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으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들러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임은 늦게 온 신랑에게 있습니다. 신랑이 예상대로 왔다면 기름은 모자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는 신랑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미련한 사람이라며 문전박대합니다. 이 비유는 결혼식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식의 즐거움은 그 즐거움을 준비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이렇게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비유는 열처녀 비유 외에 또 있습니다. 바로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할 일은 그 일을 완공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에 맞추어서 비용을 준비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만약 비용이 부족해서 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린 미련한 자에게 남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뿐입니다.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이 어떠한지, 자신들이 상대방을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계산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이 버릴 것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없이 들러리가 된 처녀이며 계산 없이 망대를 짓겠다고 날뛰는 사람이며 병력 없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주먹구구식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것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욕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이전 것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부모이기도, 형제이기도, 재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대어 살아오던 모든 것이 흔들려야 비로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또한 이 버리는 과정에 따르는 혼돈과 갈등을 겪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 예수의 책임이 아닙니다. 잘못된 계산을 한 미련한 처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현재적 삶과 미래적 삶을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산으로 현재적 삶을 살아내므로써 현재적 삶이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현재와 미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듯 현재적 삶과 미래적 소망 사이에 있습니다. 그 미래의 빛 아래 충분히 계산한 것을 버리며 현재를 산다면 이는 슬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획성, 미래의 빛으로 현재에 버릴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이제 내가 끝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결국 내가 갈 길은 어디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이렇듯 버릴 것과 갈 곳을 생각하는 계산으로부터 나옵니다. 버릴 것은 현재며 갈 곳은 미래입니다. 버림은 단순한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버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순간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 삶에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쌓아두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 또한 미련한 계산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비유는 기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상상하는 데에 이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에 비움과 버림이 있다면 기름은 바로 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우고 그만큼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할 생각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행위와 업적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버림과 비움은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비움과 버림은 빌려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움과 버림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따라하며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에게 비움과 버림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렇듯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가 버린 것을 가늠하며 자신이 버릴 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 계산으로 기름을 넉넉히 채워 즐거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결혼식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온전히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의 선택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산할 것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결혼식은 없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온전히 들러리의 책임입니다. 믿음의 기름이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도 수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준비가 즐거운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김호경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19가지의 비유들을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비유의 설교들과 말씀들을 들었고 저 스스로도 묵상을 했지만 새로운 안목들을 얻고 새로운 해석과 그 시대의 배경들과 충분한 설명들로 많은 이해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